안녕하세요. 이제 성강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서비스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서비스는 테니스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다른 공들은 상대방이 치는 거를 내가 받아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는 내가 스스로 토스를 해서 직접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테크닉입니다. 얼마나 그 재밌겠어요? 또 시합을 할 때 맨 처음에 구사하는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브를 잘하는 사람은 만약에 서브만 잘 넣으면 게임을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못 받는 서브를 넣을 수만 있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 서브를 먼저 배우게 될 텐데 선생님이 지금 아침에 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운 시간에 옷을 가볍게 입고 있을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꽤 약간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채팅창에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재미있게 자, 서브의 기본 그립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립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라켓을 내 몸 정면에 그대로 놓고 악수하듯이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으면 컨티넨탈 그립이 됩니다. 컨티넨탈 우리가 발리할 때 쓰는 그립이 되는데 이 컨티넨탈 그립은 좀 얇은 그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브를 할 때 라켓 면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핸드 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포핸드 그립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서브 넣는 사람들 처음에 연습한 그에게 서브를 하면 이렇게 잡고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치면은 라켓 면을 만들기는 아주 쉽지만 이 손목을 그 프로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프로네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이 꺾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공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핸드 그립을 잡게 되면 처음에는 맞추기는 편하지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더 서브에서 좀 더 강하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핀을 다양하게 넣는다든지 이런 걸 구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포핸드 그립을 잡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편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그립의 기본은 컨티넨탈이거나 아니면 라켓을 앞으로 빠듯이 놓은 다음에 빠듯이 놓은 상태에서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거는 백핸드 그립이 될 거예요. 백핸드 그립을 잡으면 이 라켓면이 공을 잡기가 아주 어렵기는 하지만 잡기만 한다 그러면 스핀 양도 아주 많아지고요. 우리가 프로 선수들의 그립을 보면은 이 백핸드 그립을 상당히 많이 잡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이징 오픈에서 출전했던 중국 선수인데요. 자, 그립을 보면 좀 더 당겨볼까요? 어때요? 백핸드 쪽 그립인 게 보이나요? 좀 흐리긴 하지만, 예, 백핸드 꽤 두꺼운 그립이죠. 웨스턴 그립 정도 되겠네요. 자, 백핸드 웨스턴 그립을 가지고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도 한번 볼까요? 자, 백핸드 그립을 가지고 손목의 스윙샷 한번 보고요. 자, 라켓을 뒤로 뺐을 때,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어떻게 잡는지, 예, 프로네이션을 해서 피니시 동작까지. 자, 백핸드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컨티넨탈로부터, 이 백핸드 세미웨스턴 정도 될까요? 세미웨스턴 정도 이 그립 사이에 그립을 잡으면 될 겁니다. 자기한테 맞게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카운트 볼까요? 자, 컨티넨탈 그다음에 백핸드 쪽으로 가서 백핸드 이스턴인데 웨스턴에서부터 세미웨스턴 이스턴 컨티넨탈 요 안에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립은 자기한테 맞게 컨티넨탈 쪽에 가면 갈수록 그립 공을 맞추기는 쉽지만 스핀 양은 좀 적어질 수 있고요. 백핸드 쪽으로 돌려 잡으면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스핀 양이 좀 많아진다든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잡아준다. 여기서부터 절대 포핸드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게 좋다. 이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스탠스인데요. 스탠스는 우리가 자기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른 발끝과 왼 발끝의 방향이 그대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쪽으로 공을 보낼 거니까 이 오른 발끝과 왼 발끝의 연장선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예전 우리가 극단적인 그 탑스핀을 넣던 맥켄로 같은 선수는 두 스탠스가 이렇게도 쓰게 됐단 말이에요. 두 발이 나란히 라인을 따라서 쓰기로 했었어요.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지만 이 발이 뒤로 많이 가면은 이 탄력을 더 이용할 수가 있어서 스핀 양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맥켄로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였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두 발의 연장선이 자기가 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하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이 앞으로 가게 되면 역시 공을 맞추기는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허리에 그 뒤틀림 형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허리를 여기 오른쪽으로 뒤틀면은 이 허리가 이렇게 뒤틀어지면서 돌아가는 그 힘이 있거든요. 여기 비틀었다가 풀어주는 힘, 그 힘으로 공을 세게 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미리 허리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뒤틀렸다 풀어지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스가 기본적인 이 스탠스에서 가능하면 조금씩 뒤로 가주는 정도가 괜찮을 거고요. 이 뒤틀렸다가 풀어지는 힘을 또 쓰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걸 앞으로 열면은 처음에 맞추기는 편하지만 뒤틀렸다 풀어지는 그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허리의 힘을 서브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약간씩 뒤로 가주는 게 더 좋다. 스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프로 선수의 스탠스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오른손잡이인 경우 네, 왼발과 오른발이 연장선이 승부자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버였었죠. 이반 코라니세비치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 이반 코라니세비치 서브를 한번 볼게요. 자, 스탠스를 보면 두 발이 거의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죠. 이 상태에서 세계 최강의 서브를 구사했던 코란 이반세비치. 그 다음에 토스. 자, 토스인데요. 이 토스가 서브에서는 8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이 일정한데 올라가기만 하면, 이 스윙은 웬만해서는 공을 뭐 어렵지 않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하는 게 아주 어려운데, 자, 가까이 와보세요. 우선 그 높이를 보자면, 자기 라켓을 뻗었을 때, 이 헤드의 끝부분 있죠? 그 끝부분보다 대략 30cm 정도는 높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런 정도의 높이는 가야 되죠. 그래야지 그 리듬을 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스가 낮으면 올린 다음에 바로 갖다 맞추기에 급급해요. 근데 조금 더 높게 올리게 되면 그 자기가 그 힘을 모아서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높으면 모아서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약간 그 시간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리듬으로 말하자면 자, 토스가 낮았을 때 리듬은 하나 둘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바로 때리게 되는데 토스가 좀 높았을 때 리듬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둘 동작을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조금 토스를 높게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공을 더 잘 볼 수도 있고 힘을 더 응집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그 힘을 더 공을 더 붙일 수도 있거든요. 토스가 낮을 경우에는 하나 둘 동작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바로 때리게 되고요. 토스가 높을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 둘 동작이 중간에 삽입이 돼서 좀 더 여유가 있고 공을 잘 보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을 보면서 그 힘을 더 응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토스는 자기 라켓 끝보다 30cm 이상 약간 높다 싶을 정도로 높게 던져서 둘 동작을 꼭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 던지는 연습이 참 어려운데 두 개를 가지고 토스 연습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던져서 공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펜스 가까이에 서서 이 펜스 이 포스트가 높이가 우리가 토스하기에 아주 적당한 높이거든요. 그 라켓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cm 정도 위가 됩니다. 저 포스트 꼭대기 부분이. 그래서 이 포스트 따라서 나란히 올라가게 토스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라켓 없이 토스 연습을 하고요. 라켓 없이 토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오른팔도 같이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이 이 포스트와 나란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 높이도 저 포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일정한 토스를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트에서 바로 토스 연습을 하면
이 공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중에다 대고 공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던진다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를 기준으로 삼으면 얘가 나란히 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에 맞춰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토스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해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이쪽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우리가 눈을 뜨고 할 때는 공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가는데 눈을 감고 해보면 그 자기만의 그 느낌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토스를 해보면. 그래서 자, 다른 사람 보고 한번 보라고 봐달라고 하고서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한번 토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보면 토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공을 쳐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이렇게 직접 쳐보기도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보면 토스에 집중이 돼서 오로지 토스에만 집중이 돼서 훨씬 좀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을 뜨고 토스를 해보면 아주 토스가 안정된 게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공을 두 개로 던져서 토스를 한다는 거. 두 번째 방법은 포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거리와 높이를 유지하면서 던져본다는 거. 세 번째 방법은 눈을 감고 토스를 해본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공을 잡는 방법인데요. 공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공을 접지면 이걸 넓게 잡는 게 아니고 약간 끝부분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 손가락을 균일하게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손목을 쓰지 않는 거예요. 토스할 때 이 손목을 보통 우리가 이 공을 던진다 하면 이렇게 손목을 가볍게 던진단 말이에요. 작은 근육을 써서 던지게 되면 공이 홀랑 뒤로 넘어가겠죠.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큰 근육을 쓰면은 이 움직임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을 아주 무거운 쇠공이다 아니면 볼링공 같이 뭐 무거운 볼링공 같이 무거운 공이다 생각하고 해보면 토스를 해보면 큰 근육을 쓰게 되겠죠. 손목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손목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 전체를 이용해서 토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스윙이 좀 더 안정이 되겠죠. 이 팔 전체를 사용해서 아주 무거운 공을 던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토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의 기본 첫 번째에서 우리가 스탠스, 그 다음에 그립, 그다음에 토스 이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프로 선수들의 서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서브의 기본을 연습했는데요. 먼저 곤잘레스 서브 뒷모습이고요. 마라트 사핀 2m가 넘는 러시아 선수. 그 다음에 마이크 창 일본의 니시코리 K 선수 터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자, 곤잘레스 선수 정면에서 서브를 넣는 모습이고요. 이 경기는 시범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어렵게 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 창 선수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죠. 뒷모습입니다. 랠리를 바꿔봅니다. 그렇죠. 평소의 선수는 2m가 넘는 러시아의 마라크 같은 2m를 치는 선수였 같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마이크 창 선수는 프랑스 오픈 우승한 게 그랜드슬램 유일한 선수였는데 프랑스 선수로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는 서브에서 필요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에요. 왼손 터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이에요. 자, 이거를 다섯 번 하면 1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이 동작을 할 만한 공간은 있겠죠?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다섯 번 하면 가까이 오세요. 다섯 번 하면은 1세트. 자, 이거를 3세트 아니면 자기가 운동이 잘 되는 사람은 5세트를 합니다. 자, 이 동작을 해주게 되면 이 팔과 발의 밸런스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서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영상 서브 연습하는 거와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실내에 나가면 서브를 실차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제를 꼭 하시고 댓글 달아야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열심히 연습한 후에
선생님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죠? 여러분도 땀 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이팅!